여기는 산 내면에 고사리 영농조합 그 사장님네 집에 왔어요.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반려견들을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유기를 될 수 있는 개들을 동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공순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개아빠가 됐어요. 개아빠가 돼서 개가 엄청 납니다 지금. 근데 이 집에서 지금 경사가 난 게 두 마리가 새끼를 10마리를 낳았어요. 10마리 낳아서 요 두 마리 그러냐? 요 두 마리가 쌍둥이인데 얘들이 새끼를 5마리씩 10마리를 낳았어요. 요런 노견들도 있고요. 얘들이 지금 다 저 안에도 있고. 개들이 상당히 많아요, 이 집에. 근데 이제 10마리가 또 낳다 보니까 이 개를 좀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 안에, 개집 안에 지금 10마리가 잔뜩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이제 아이들 새끼 10마리 난 아이들이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 개 아빠하고 인터뷰 좀 하고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전라북도 쪽 내 여기 한두 시간 가까운 거리, 여기는 전라도 남원이니까 이쪽에서 강아지, 이쁜 강아지가 필요하시면은 이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직접 와서 가져가시면 무료로 분양을 해 드리겠습니다. 얘네가 엄마인데 이쁘게 생겼죠? 얘네 둘 다 엄마입니다. 엄마. 엄마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. 아이고 배봐라. 어떡하노. 아유 배봐 배봐 배봐. 배봐 장난 아니야 얘네들. 아유, 어떡하니 이제. 좀 있으면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. 너도 누구 배가 더 크나? 누구 배가 더 커? 아이고 이거 어떡해. 애기 낳았어요. 애기 가만 있어봐. 너 들어가, 나가면 안 돼. 들어가 나가면 안 돼. 들어가 빨리. 응. 열 마리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났어. 야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났네.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났어. 아니 5마리씩 난 거야? 5마리씩이야. 아이고 야 이것도 딴색이야. 브라운색이야. 흰색도 애비는 둘 다 틀리네. 그지? 애비는 둘 다 틀린 거야. 어? 남편이 누구야? 둘 다. 어? 야, 이 쌍둥이들아. 어? 남편은 또 틀려? 이것들이 아주 같은 날 둘이서 임신을 해서 같은 날 새끼를 낳고. 야, 신통방통하다 니들. 야, 어떻게 같은 날 임신을 해서 같은 날 이렇게 새끼를 또 낳니? 순하다. 지들이 순하다. 아이고 순해. 아이고 이뻐. 자꾸 한 마리는 왜 저 구석 가서 있네? 아유 진짜 이 집은 개판이네. 개판. 개가 몇 마리야? 아이고 꼬물이 언제 클 거야 꼬물이. 아이고 이뻐라 꼬물이. 이뻐 아이고 이뻐 꼬물이. 꼬물이 아이고 꼬물이 아유 꼬물이 언제 다 클 거야 또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꼬물이 이뻐. 아이고 이뻐. 들어가. 응. 애들이 되게 순하지. 낑낑대지도 않고 지 엄마 아빠 닮았나 봐. 아 낑낑대지도 않고. 이거 어떡할 거야? 응? 이것들이 아주 자매가 쌍으로 아주. 밥 먹어. 응? 스트레스 받으니까 삼촌 갈게. 잘 키워. 나중에 삼촌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. 봐봐 애기들 얼마나 컸나 보게. 아이고 다 자는구나. 아이고 너무 새끼들 많이 컸네. 어디 보자. 꼬물아 아이고 많이 컸어. 애기들 많이 컸어. 꼬물이들 아이고 눈 떴어. 아이고
기지개 피는 거 봐. 기지개 피는 거 봐. 아유, 삼촌 좀 볼게, 좀. 이렇게. 오늘 네가 애기들 좀 보는데 안아달라고 난리야. 꼬물이! 꼬물이! 아이고, 귀여워. 아유, 저 새끼 팔 들고 자는 거 봐. 어? 팔 들고 자. 이쁘다! 꼬물이들! 아이고,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! 아이고, 이쁘다! 아이고, 눈 다 떴네.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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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로와, 일로와, 새끼 봤어. 삼촌 새끼 봤어, 일로와. 알았어. 새끼 봤어. 네 새끼 봤어. 네 새끼 봤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이고, 고생들 한다, 고생들 해. 자냐? 아이고, 아이고, 잘 잔다. 아이고, 잘 잔다. 뭐해, 깼어? 꼬물이들. 응, 먹고 자고, 먹고 자고, 이 똥싸개들. 아이고, 이쁜 똥싸개들. 아이고, 똥싸개. 아이고, 아픔해. 아이고, 아픔해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. 이쁘나. 이쁘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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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나. 아이고, 이쁘나. 아이고. 아이고, 이쁘나. 아이고, 하품해. 다 컸어? 아이고, 씨. 그새 또 컸어. 아유, 미치겠어. 이제 막 섞었네, 다? 야, 이거 분양해야겠다. 어? 영남아, 이거 분양해야겠어, 이제. 야, 얘들 다 일어섰잖아. 아이고. 아이, 그러긴 한데. 주사 맞고 젖뛰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. 지금부터 저기 광고를 해야. 아이고, 이놈들 다 컸네. 참, 미치겠다. 어. 야, 좀 있으면 나오게 생겼다. 야, 지금 내가 오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막 지겨대. 어우, 진짜 이거. 아이고, 잘 키웠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너도 나오려고 그러지. 이거 봐. 얘도 나오려고 그러잖아. 아, 이거 봐. 그 아래는 안 된다고 응. 아이고, 막 나한테 오는 거 봐. 응. 응. 아이고. 너는 좀 가봐. 네 애기들 좀 보려고 그러는데. 네가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기뻐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야. 네 애기 좀 보려고 그러는데. 아이고, 지 새끼 보는데도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지들이, 야, 니들이 지금. 이거 봐, 애기 좀 볼게, 삼촌. 애기. 애기 한번 보려고 그래, 애기. 알았어, 애기. 애기 예뻐, 애기 예뻐. 아이고, 얌전해. 아이고, 얌전해. 들어가, 빨리. 들어가, 나오지 마. 너도 들어가. 들어가. 요것들 아주 그냥. 아이고, 니들 때문에 안 돼, 애기. 이것들이 아주, 얘들도 애기지, 뭐, 어떻게 보면. 지들도 애들이지. 이쪽, 아니, 오른쪽 애들이 활발하고, 얘들은 좀 덜하네. 아니, 이쪽 애들이 조금 덜해. 얘들이 활발하고. 왜?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, 혼자. 아이고, 다 컸냐? 컸어, 이제. 아이고, 이제 많이 컸네. 아이고, 이쁜이들. 많이 컸어. 아이고, 많이 컸네. 야, 이제 니네 분양해야겠다, 분양. 여보! 야, 얘들 이제 눈 뜨고, 여보. 움직이다. 근데 웃긴 게, 어? 다 섞였어, 이제. 어? 여보. 어? 새끼 내 새끼가 없어. 다 섞였어. 어? 아니지. 쟤들은 모르니까. 아이고 이뻐. 아이고. 이 산내면에서 시골 가구 중에
어? 개 아빠로도 개가 치는 거죠, 뭐야? 시골의 잡종을 그렇게 좀 멋지게 이름을 줘서 시골의 잡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. 그럼 당신이 이 시골의 잡종은 산내면서 최고잖아, 제일 많잖아. 어차피 저 유기견들 저렇게서 키운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어떻게 그 중성화 수술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저렇게 좀 새끼가 예, 새끼가 많이 늘어났는데. 예. 어, 지금 저 10마리에 된 새끼들 지금 얼마나 됐죠? 한 달 정도 됐나요?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, 그럼 한 달 정도 됐으면 어떻게 분양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무료 분양을 하실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조건이 제가 볼 때는 뭐, 저 시골호 자부정인데, 뭐,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따지잖아. 뭐, 이름 있는 게 명계는. 근데 저, 사실은 쟤들이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저런 개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먼 거리에서 오라고 하기는 좀 미안스러워. 한 전라북도 요 내에서 한 시간 거리. 근데 전번에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. 오, 진짜? 개를 좋아하면. 네. 근데 제대로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. 열 마리 중에 까맣고 하얀 아이가 한 다섯 마리가 있는데 걱정은 안 해요. 그거는 금방 나갈 것 같아요. 그 워낙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색깔이 밤색 계통은 좀 모르겠지만 하얗고 검은색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가리진 않을 거예요. 가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젖은 거의 이제 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. 예. 지금부터 분양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선착순으로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. 10마리입니다. 10마리. 그 아이들 사진은 저희들이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다 이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시골 그 시골호 자부종에 대한 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개 아빠가 무료로 분양을 하신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와서 얼른 한 마리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아지가 크지를 않고 그렇죠. 적당하게 젖기 네. 때문에 적게 먹고 적게 싸고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아니 근데 저희도 개를 한 세 마리 키워보지만 그 출병은 천지같이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개들은 질병에 취약해요. 그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서 그러는데 저런 시골 잡은 애들은 진짜 건강해요. 음식 안 가리고 아무거나 잘 먹고 솔직히 사상충 약 같은 거 안 먹여도 병이 안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고 애들이 튼튼하더라고요, 자기들은. 그러니까 아마 이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런 정도의 사이즈면 도시에 있는 분들도 뭐 그렇게 명품 개를 따지지 않는다면 개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할머니가 굉장히 비싼 개죠. 할머니가 한 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어떤 개인데요? 보통 그 할머니한테 어떤 종차인데요? 꼼순이. 근데 그 꼼순이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으로 치면 이태리 프랑스식 음식만 먹고 자랄 개야. 하지만 저 반려견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10마리 정도가 너무 이쁩니다. 그 영상을 올릴 테니까 선착순입니다. 얼른 와서 한 마리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 세 마리 네 마리도 상관 안 하겠습니다. 예, 빨리 가져가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용녀 그 배우처럼 이거 그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멈춰야 돼요. 예, 그게 지금 안타까운 게 모든 개를 그 중성화 수술했는데 딱 두 마리를 수술을 못했는데 여전히 지금 임신을 한 겁니다. 뭐 다섯 마리씩 났는데 아, 또 신기한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같은 날 새끼 난 거. 아 그렇죠. 그 콩순이가 엄마고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은 날 태어난 새끼죠. 애들이 쌍둥이 또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같은 날 새벽에 딱 낳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은 네, 날 난 다섯 마리 신기한 게 어떻게 같은 날 임신을 하고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같은 날 또 다섯 마리씩 났어.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치 못하셨군요. 세상에 이런 제보를 동물 농장에 제보하면 되는데 또 쟤들이 매수 너무 싫어해요. 맞아. 좀 까다로워. 그리고 개런티가 약으면 작으면 안 나가. 또 출연료가 좀 세야 돼. 자, 그냥 지금까지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. 자, 개 분양합니다. 얼른들 오십시오. 얼른들.